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아, 오늘도 또 이렇게 한밤중에 나와가지고 지금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네, 세그웨이 C80 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네, 저희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또 새로운 놀이터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네, 여기 또 잠깐 내려봤는데, 아, 여기 아주 기똥차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 동네 이제 새로 생긴 이제 놀이터인데 여기 짚라인이 있습니다. 짚라인. 예, 그거 이렇게 딱 매달고 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가 있는데, 야, 이게 또 뭐 기가 막히게 또 재밌거든요. 예, 대낮에 오면은 여기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거 못 타는데, 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밤중이기 때문에, 예, 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아, 이렇게 또, 예, 짚라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쫙 가서, 예, 이렇게 쭉 가지고 올라가서, 오, 여기 스프링클러 나오는구나. 예, 무슨 물소리가 나나 했네. 예, 여기 이렇게, 예, 질라인, 예, 요거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한번 같이 내려가 볼까요? 예, 여기 이렇게 조그만 의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예,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우후, 우, 우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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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야, 어우, 재밌다. 예, 오늘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굉장히 더웠었거든요. 예, 더웠는데 이렇게 또 밤이 되니까, 예, 또 서늘해 져가지고, 예, 제 전기 자전거, 예, 저 세그웨이 타고 이렇게 또 돌아다니니까, 야, 이 더위가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네요. 아, 아주 기분이 제가 좋고요. 기분이가 너무나 좋고요. 그러면서 이 저희 동네에 있는 또 여기 또 새로운 이 놀이터를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면은, 야, 여기 보십시오. 예, 여기 놀러 와서까지 이렇게 공부하라고, 예, 케미스트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것도 테이블 외우라고 이렇게 또 해놨고요. 예, 그리고 야, 이렇게 또 이제 불을 이렇게 또 달아놔가지고 기똥찹니다. 예, 음아무시하게 환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언제나, 예, 들어가서 이제 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놨는데, 예, 밤에는 아마 문이 잠길 거예요. 예, 문이 잠기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캘리포니아가, 예, 법이 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예, all gender restroom으로 바뀌었죠. 아, 이거 남자 여자는 분명히 있는 건데, 예, 그거를 지금 이렇게 또, 예, 뭐 이상하다고, 이거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남자 여자는 남자 여자지 뭘 이걸 또, 예, 나누고 말이야. 예, 어쨌든, 예, 이렇게 또 화장실이 있으면서, 예, 여기 또 이렇게, 예, 그네도 있고요. 예, 보통 그네고, 여기는 또, 예, 애기들 그네인데, 예, 이 애기들 그네는 또 굉장히 또 신기합니다.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예, 플라스틱이 이렇게, 네,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예, 안전벨트가 막 기가 막히게 노란색으로, 예, 음마무시하게, 예, 달리지 않았습니까? 예, 요런 그네도 있고요. 네, 이거 말고도, 네, 여기 또 UFO 같이 생긴, 아, 요런 또 UFO, 네, 그네도 있습니다. 아, 요것도 또 재밌거든요. 네, 제 아들 딸들 오면 요거 항상 타는데, 아, 요거를 또 한번 탄다고 하면은, 아, 요렇게 또, 네, 재미나게 이렇게 또 혼자 탈 수 있고요. 야, 여기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네, 아무도 없어가지고 지금 밤 10시에요. 네, 밤 10시 이제 거의 다 돼가, 네, 거의 다 돼가는데, 오, 오. 40살 먹은 이 한국 아재가, 예,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 아,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예, 여기 이렇게 또 놀이터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조그만하게, 예, 산책길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산책길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산책길도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예, 여기 또 풀들이, 예, 음아무시하게 또 잘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이쁘지 않습니까? 예, 요거 말고도, 예, 저기에 또 이제 놀이터가, 예, 더 있는데, 새 동네가 좋은 게, 예, 새로운 놀이터가 계속 하나둘씩 생겨나가지고, 예, 그게 또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애들이 또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예, 나이가 어리면은 요런, 예, 놀이터가 또 많은 게 또 장땡이죠. 예, 어쨌든 여기 또 이제 새로운 놀이터가 있는데, 예, 여기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요거 그냥 안에 들어가서 노는 것 같죠. 아, 그거 아닙니다. 아, 이거 보시면은 이게 돌아갑니다. 아,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예, 돌아가서 이렇게 또 타는 겁니다.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밤중에 아재가 혼자 이렇게 또 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물이 이렇게 또 쳐져 있어가지고 여기 또 그물 위로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애들이 놀 수 있는 이런 미끄럼틀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여기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또 밤이어가지고 좀 안 보이려나? 렌즈를 좀 환한 걸로 또 바꾼다고 하면은 렌즈가 조금 더 환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또 놀이터가 있는데 여기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바이킹이에요.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거 움직이는 거야. 어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밝은 렌즈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밝은 렌즈면은 화각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신나게 놀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얘기를 본다고 하면은 또 이게 야 이거 이 놀이터 여기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만들어진 지가 한 두 달밖에 안 되지 세 달 됐나 네 달 됐나 한 다섯 달 됐나 모르겠네. 뭐 어쨌든 간에 1년은 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여기를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그 업스타클 뭐 지나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기서부터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그 닌자 워리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부터 이렇게 뛰어와서 닌자 워리어 해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아이들이 더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탄 이 짚라인 여기 있고요. 이 짚라인이 제일 재밌어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이 낮에 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짚라인을 이렇게 또 탔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계속 간다고 하면은 저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잔디밭이 있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커다란 이 잔디밭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뭐 파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원반 던지는 거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피니시하고 스타트가 있죠. 닌자 워리어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타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뛰어가서 업스타클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뺑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온다라는 거. 여기 또 한밤중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네요. 여기 또 짚라인을 또 타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제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뭐 행사 같은 것들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원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반은 저기 원반이랑 이어져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여기서 무전기 같이 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명 서 있고. 그리고 저기 한 명 서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원반에 대고 말하면은 여기로 목소리가 전해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기통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또 피크닉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구슬치기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또 피크닉을 할 수 있으면서 여기 고기를 또 꿔먹는 곳이 있습니다. 기똥차게 맛있는 고기를 이렇게 또 꿔먹을 수 있으면서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차코를 이렇게 또 집힌다고 하면은 이 차코를 여기다가 버려야 하고요. 핫콜 온리 이렇게 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해가지고 고기를 꿔먹을 수도 있고요. 기똥차지 않습니까? 차콜 이렇게 고기 꿔먹는 그릴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나 있습니다. 세 군데. 고기 많이 꿔먹으라는 소리죠. 저기 또 아줌마들 같은데 아줌마 아저씨들인가 저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질라인을 타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또 물 마시는 데가 있고요. 여기 또 물 마시는 데가 굉장히 기가 막힌 게 그 물병 있지 않습니까? 물병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그 물병을 여기다가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야. 그렇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렇게 잔디밭이 이렇게 계속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 사는 집들이에요. 집들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실로폰도 있습니다. 실로폰. 여기 또 공원에서 신나게 또 노래 부르라는 그런 소리죠. 노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 차콜에다가 고기를 꺼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을 지필 때 여기 불지필하고 이렇게 또 돋보기 같은 이런 프리즘을 또 달아놨네요. 프리즘을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햇빛 받아가지고 불 지피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 여기 이렇게 햇볕을 해가지고 이걸 하면은 또 햇볕을 통해가지고 무지개를 또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또 한 여름밤에 오늘 조금 더웠어가지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더위도 싹 날아가고 네 그리고 이렇게 짚라인도 한번 타고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전기 자전거도 신나게 타고요. 너무나 재밌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한밤중에 저희 동네에 있는 새로 생긴 또 이렇게 놀이터 구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이제 집에 가려다가 이렇게 또 안 보여드린 곳이 또 있네요. 안 보여드린 곳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야 여기 또 이렇게 농구장이 있습니다. 할프 코트로 된 이렇게 농구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조그마한 이제 산책하는 길 저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애견들을 위한 공원입니다. 여기 또 이제 강아지를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쉬도 시키고 똥도 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뭐 훈련 같은 것도 시키고 그렇게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펜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강아지를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목걸이 풀어주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여기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저희 동네였고요. 아 저는 이제 진짜 가야지.